자, 여기는 계속해서 한산 모시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23-2024 서천군 족구 챔피언스리그 최전부 조별 예선에서는 마지막 경기, 그리고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유지족구단과 세경대학교, 세경대학교의 유지족구단의 경기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편파 중계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제 왼쪽에는 이제 엄재우 위원이, 그리고 오른쪽에 지동근 위원이 있는데 본인이 응원하는 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설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 마성의 해설위원 엄재우는 세경대 를 편을 들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동근 의원이 유지족구단을 응원하시겠습니다. 세경대학교 좋은 팀입니다. 권시훈 감독을 중심으로 정말 똘똘 뭉쳤지만 유지족구단의 이승열 감독은 더 탄탄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두 팀이 조금 유니폼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눈에 보시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지족구단이 이제 이윤골 선수, 그리고 조영재, 그리고 박승원과 심강국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상대한 세경대학교는 이성우 공격수, 유대건 세터, 김태경 좌수비, 우수비 최세민 선수입니다. 오늘 아마 젊음의 수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팀을 세경대학교가 보여줄 겁니다. 앞서 이제 건안대학교에 이어서 또 세경대학교 대학교 팀을 또 이제 응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젊음의 수비, 수비는 세경대다. 이걸 보여줄 겁니다. 노련미의 유지, 유지가 과연 노련미로 충분하게 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한 번씩 이제 범실을 주고받으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이성호 연타 시도, 이윤걸이 쫓아왔습니다. 조영재, 그리고 이윤걸. 김태경이 안정적으로 받아내면서 공격 기회 이어나갑니다. 자, 양팀의 경기 초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성호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비는 세경대다 라면서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성호가 다리를 번쩍 들어서 임팩트 있게 때리는 공격, 좌중간을 뚫었죠. 대각선 공격 보십시오. 딱 들어서 공격을 아주 멋지게 가져가네요. 수비 위치를 완전히 속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1의 스코어. 유지족단의 심강국 선수가 보강되면서 좌수비가 훨씬 탄탄해진 유지족단입니다. 이윤걸의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좀 이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 있었던 코리아리그에서는 오산시청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력도 좀 충분히 있는데 젊음의 패기까지 두르고 있는 이성호 선수고요. 이윤걸 선수는 뭐 노련미도 노련미지만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하죠. 앞서 그 파워로 득점을 한번 만들어냈던 이윤걸 선수고요. 심강국이 쫓아와서 몸을 날리며 공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윤걸의 공격 적중합니다. 물론 이윤걸의 발국이 좋았지만 이것을 지금 점점 수비의 세경대가 발을 터치를 하고 있거든요. 발코로 찍었던 것들을 발 대고 있어요. 이것들은 곧 적응을 할 겁니다. 젊음은 적응을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세경대의 경기력이 올라올 겁니다. 최세민 선수가 한번 발빠르게 쫓아갔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성호의 공격, 이윤걸 선수 맞고 떨어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방금 지동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파워가 있는 이윤걸 선수지만 또 힘이 있는 힘찬 공격을 하는 또 이성호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힘찬 공격, 힘찬의 이성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무슨 선거 공약 같은데요. 유지족구단도 사실은 준비된 유지족구단이거든요. 네. 이윤걸 선수가 이렇게 또 여유 있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리드를 다시 잡아왔습니다. 묵직하지만 또 연타로 상대를 흔들고 있어요. 저런 연타들을 공격을 득점을 초반에 많이 간다면 앞선 경기처럼 후발이 약해요. 강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경대는 착실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이성호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멋지네요. 지금 마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네. 뭔가 맞췄거든요. 역시 뭔가 사인을 잘 주고받는 젊음의 사인, 힘찬 사인, 힘찬 공격 멋지게 들어가잖아요. 좋네요. 세경대학교. 자, 한 번은 줬지만 두 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노련미거든요. 한 번은 답습하고 두 번은 충분히 커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어느 팀이나 다 하는 것 같네요. 네. 중앙 공격도 네. 충분히 이윤걸 선수가 할 수가 있어요. 네트 맞고는 안 좋아요. 네트 맞고 들어가네요. 자, 네트를 맞추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네트 맞추기 바랍니다. 자, 이윤걸, 최세민이 반응했습니다. 역시 수비는 세경대입니다. 툭 갖다 맞추면서 볼을 살려
냈는데 자 일단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아 지금 세경대학교 이성훈 선수가 자기가 발이 닿지 않았다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면서 공격권을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젠틀한 것도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가끔씩은 요령을 피워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 싶네요. 이 장면에서 터치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공격권을 넘겨보냈습니다. 원체 발이 빠르기 때문에 심판들 주심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가 1점을 득점을 했지만 1점 이상의 이성호 선수의 좋은 모습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이제 이성호 선수의 모습은 저희가 뭐 편패를 하고 있지만 편파를 떠나서 그 페어플레이 정신 자체가 굉장히 좀 눈에 띄었던 장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인이거든요. 이영걸 선수의 득점까지 함께 나오면서 6대4가 됐습니다. 이성호 연타로 득점 성공. 역시 힘있게 다리를 들어서 그 든 상태에서 공의 하단부를 깎아내리는 그런 공격을 힘찬 공격을 힘이 들어있는 공격을 하는 이성호 선수 멋지네요. 아주 젊은 선수답게 날렵한 몸놀림을 가지면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멋집니다. 세경대학교. 그리고 이어진 장면에서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 그러나 상대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노련미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괜찮습니다. 세경대에게 누가 노련미를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패기와 힘 있는 공격 이런 공격들 해주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확실히 두 팀의 컬러인 그러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걸 머리 맞췄고 여기서 합이 맞지 않으면서 박승호 선수 맞고 네트에 걸립니다. 아까 그 이성호 선수의 그 젠틀한 모습이 살짝 아쉽네요. 이 점을 그냥 줬어요. 그거를 살짝 이렇게 유혹에 현혹됐다면 지금의 점수가 뒤바뀌었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자 아닌 듯하면서 기고 기면서 아닌 듯하는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까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성호의 강한 공격 심강국이 머리로 살려냈습니다. 이용걸. 이윤걸 선수가 저런 공격 참 부드럽게 성공 잘 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비비는 공격들은 안축을 할 수 있는 공격선 다 해요. 이게 뭐 그렇게 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격이라. 그럼요. 엄재호도 합니다. 저런 공격은. 저 자수비인 김태경 선수는 정확히 잘 돌았어요. 수비의 정석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네요. 정석 플레이는 받아야 정석입니다. 못 받는 정석은 없어요. 못 받는 정석은 없다. 예. 지동근 위원의 반격도 함께 있었고요. 조영재가 먼 거리 쫓아와서 세팅 만들어줬습니다. 이윤걸 수비 성공시키면서 토스 그대로 넘어옵니다. 이윤걸 강하게 최세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수비 탄탄합니다. 최세민 선수가 확실히 이 수비 위치 조정이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걸 연타 시동. 빠름을 가지고 있는 세경대에게는 저런 연타는 어려울 거예요. 심강국이 붙여놓습니다. 그대로 공격. 위치 좋았습니다. 리시브 이후에 유대건의 세팅. 그리고 이상호의 공격까지. 탄탄한 수비를 가지고 그 바탕에서 공격력을 좌우 전후를 발휘하고 있는 세경대의 세팅력과 조직력 아주 칭찬을 주고 싶네요. 역시 젊음의 강원입니다. 신찬 세경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탄탄하고 조직력이 좋지만 노련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노련해도 괜찮습니다. 유지적 구단의 그 노련미의 반격이 성공합니다. 방금은 노련미답지 않는 한 템포 빠른 공격을 했어요. 네. 급할 때는 뭐 쓴다는 거 우리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죠. 지금의 젊음의 패기들 또 올라오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앞서 다습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겁니다. 경기는 두 점 차로 유지족 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성호 연타에 조영재가 반응했습니다. 뛰어넣고 심강국의 3단 처리. 다시 한번 세경대학교 공격 기회. 유대권의 세팅. 이성호 꺾어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영재가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이번에 연타 시도 세 번 연속 수비 성공. 그리고 이용걸의 공격. 세경대 수비는 세경대 좋네요. 자 유지족 구단이 여유가 있어요. 랠리가 계속 되면서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아닌 거죠. 여유가 아닌 거죠. 급한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트를 맞춘다든가 네트 맞고 들어간다든가 범신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타점이 안 맞은 겁니다. 그에 비해 세경대학교는 탄탄한 수비를 가지고 그 위에서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 아주 돋보이네요. 점수는 결과로, 승패도 결과로 따지는 겁니다. 이번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응을 선수고요. 스코어는 10대 8이 됐습니다. 지금 유지 적구단이 아슬아슬하게 2점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젠틀한 이성호의 모습이 약간은 아쉬움이 남네요. 조금만 눈 감았다면 이 점수가 뒤바뀌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경기 재개됐습니다. 유대건 이성호 오! 조영재까지 어렵게 살려내봤는데 3단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실점을 했지만 저와 같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야말로 정말 일반 동호인들도 본받기에 충분합니다. 워낙 강한 공격이었고 심강국과 조영재가 몸을 날려봤지만 공격에 성공하고 있는 이성호 선수입니다. 이성호 선수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들었으면 좋겠네요. 들고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응걸의 부드러운 공격이 통했습니다. 지금도 발을 들었다가 안 내렸어야 되는데 내렸기 때문에 실점을 준 듯합니다. 이성호 선수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응걸 선수는 묵직하고 강하고 연타나 좋은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꾸 이응걸 선수를 보니까 정타가 안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강공들로 가지고 점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안추 본인의 주특기는 밝고 찌그차기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안추로 이렇게 살살살살 트는 미는 그런 자세로 가져갔다는 거. 아직 아까 지동훈 위원께서 준비된 유지 적구단이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세경대학교 권시훈 감독이 착실하게 기본기부터 차곡차곡 싸워왔던 이런 플레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역시 수비는 세경대, 힘찬 강원 이런 모습을 계속 이성호 선수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힘찬 강원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일단 두 점 차로 지금 이제 리드를 뺏겼기 때문에 세경대학교 권시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른 상황입니다. 또 유지 족구단이 지금 잘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지 족구단은 세경대도 좋은 팀입니다만 그래서 뭐 세경대학교가 끌려가다 보니까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바탕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신강국 선수가 보강이 됐고 또 조영재 선수 지금 수비 쪽에서도 함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바탕이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세경대학교 좀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도 잘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점수가 2점 차에서 지금 벌어지거나 좁혀지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긴장감이 고문줄 쫙 당겨놓은 상태예요. 어느 순간 이게 다 끊어지면 굉장히 손수가 벌어질 거예요. 그 타임이 지금 여기 진검승부 10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진검승부이거든요. 이때 누가 더 좀 더 그 긴장을 적절하게 잡아가면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여기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세트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성호의 공격으로 시작해봅니다. 박승원 조영재 이웅걸이 3단으로 안전하게 넘겨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호 공격 기회. 이번에 연타 시도. 저런 긴 연타에 대해서 조영재 선수의 반응이 좋습니다. 초반에 LG 유지 족구단에 소위 말해서 먹혔던 공격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양 팀이 중요한 포인트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랠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죠. 탄탄한 수비, 수비의 세경대학교. 멋진 수비를 보여줬어요. 네트 타고 들어온 공 심강국이 받아냈고 조영재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는 세경대학교. 이성호 득점 성공시킵니다.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역시 변함없이 점수를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찬 강원을 대표선을 가지고 있는 이성호의 공격 멋지고 힘차네요. 좋네요. 길렐리에서 중요한 점수를 내야 될 찬스에서 못 낸 두 번의 토스가 그대로 세경대학교 점수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실수해 볼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팅 과정에서 그대로 넘어왔던 공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팀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신강국이 높게 뛰어졌습니다. 이용거래 처리. 찬스가 왔어요.
다시 한번 번쩍 들어서 이대권. 아 멋지네요. 멋지네요. 연타로 동점 만들어냈습니다. 아, 브라보 브라보 이성호. 그렇습니다. 아, 멋지네요. 뒤로 빠진 걸 다 보고 공이 하단부위가 발날 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네트 앞에 세트 앞에 떨어지는 이 멋진 공격, 이 패턴 아주 좋은 패턴을 방금 힘찬 강원의 이성호가 보여줬습니다. 깔끔하게 찬다는 것이 조금 연타성으로 갔네요. 조영재 유지가 반격이 필요합니다. 이윤골의 공격을 반응해냈습니다. 김태경 이성호 넘어차기 시도가 네트에 걸립니다. 아 이성호 선수 아까운데요. 네트를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건 퍼포먼스로 보여줄만 합니다. 이런 건 아무 때나 보여주는 건 아니죠. 가끔씩 한 번씩은 보여줘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죠. 발을 높이 들고 좀 그런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11대 11 한 점 차 정말 팽팽한 1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건 이성호 이윤걸 선수가 발을 한번 높게 들어봤는데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이윤걸 선수와 신강국 선수의 호흡이 약간 빗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대 12 이제 정말 볼만한 경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젊음의 족구, 세경대 족구, 힘찬 강원의 족구, 수비의 세경대 멋진 플레이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박승원이 받아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윤걸 최세민 다리를 뻗어봤는데 뒤쪽에 또 쫓아왔던 유대곤 선수가 잡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단 한 번도 세경대학교가 유집 족구단을 앞선 적은 없었어요. 1세트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리드를 뺏기지 않고 특히나 이윤걸 선수의 1세트 가장 강력한 공격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 족구단은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세경대 우리 세경대가 한 점을 먹는다면 이런 와중 한 점을 먹는다면 달라지죠. 흐트러놨어요. 자, 그대로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세경대학교 공격 기회 이성호 깊게 꺾어봅니다. 없어요. 박승원 아무도 없어요. 흘러나갑니다. 아 역시 이성호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힘찬 공격으로 점수를 가져오네요. 멋집니다. 13대 13 동점이 됐습니다. 아 이러면 몰라요. 이제 유지 족구단은 이제 너무 많이 쫓겨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이윤걸 선수 땀이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젊음의 세경대학교, 세경의 젊음 이것을 텐션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이기 때문에 유지 족구단의 이윤걸 선수는 충분하게 노련미를 지금부터 발휘해야 돼요. 그 노련미를 정말 부드러운 연타로 떨어뜨리면서 유지 족구단이 세트 포인트 먼저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지 족구단은 그 노련미, 이성호 선수의 노련미에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지 족구단의 이승열 감독이 이것을 충분히 간파하고 지적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지 족구단이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듀스가 된다면 이 1세트는 세경대가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듀스가 되면 된다면 세경대가 가져갈 수 있다. 99.9% 듀스가 된다면 그래서 이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세경대는 착실하게 자기들의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듀스 가지 않고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해설위원이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을 좀 편을 들게 됐는데요. 과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직전에서는 이윤걸 선수 연타가 통했습니다. 뭐 편을 떠나서 아마 세경대가 투수 가면 이길 것 같아요. 아 편을 떠나서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동점이 되면 세경대가 이긴다. 아 편을 왜 둡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유지에서 써보는 첫 공이 네. 세경대학교에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이 한 구의 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브 이후의 첫 번째 공격이 이성우의 이 첫 번째 공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리를 번쩍 힘있게 들어서 또 때리는 공격으로 점수를 가볍게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아주 예측해봅니다. 1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조영재의 서브 저런 밋밋한 서브는 세팅 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저거는 여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성호 강력하게 비거리를 만들어내며 듀스 완성시킵니다. 멋지죠 이성호? 아, 멋져요. 아, 자, 듀스를 안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아 듀스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지 족구단의 공격 찬스가 돌아왔어요. 듀스가 왜 안 갈 거로 보였습니까? 당연히 갈 거로 보였죠. 아, 믿었기 때문에 안 갈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경대를 믿었다는 말씀이죠? 아, 예, 세 경대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윤걸의 반격. 자, 이윤걸의 반격에 대해 수비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세트 플레이. 이윤걸. 랠리가 다시 한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성호. 자, 이 포인트 중요하다는 거 양 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걸이 빈 공간을 잘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윤걸 선수가 힘있게 안 때려요. 아까 뭐 지동근 의원께서 뭐 파워에 뭐 이윤걸 하셨는데 뭐 파워가 전혀 없어요. 이러면 재미없죠.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저거는 파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게 때린다고 2점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누가 세게 때려라 그랬나요? 자, 파워 있게. 저것은 연타이고 상대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세팅 플레이 볼까요? 유지적 구단의 세트 포인트가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성호의 공격 알고 기다립니다. 네, 박승원이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찬스는 세경대에게. 예, 토스가 넘어왔어요. 이성호 조영재가 반응하면서 살려냈고 이윤걸의 공격. 양팀 세터들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성호 연타가 네트에 걸립니다. 자, 이것은 유지족구단이 따낸 것이 아니고 세경대학교 준점수예요. 이거 맞습니다. 뼈아픈 실책입니다. 맞습니다. 세경대학교가 아무래도 유지 파트너스의 좀 선배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배려를 한 거죠. 네, 1세트는 유지족구단이 16-14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가지면서 1세트를 먼저 챙겨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두 팀 모두 이번 조별 예선에서 1패씩을 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세경대학교가 2012족구단에게 패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앞선 경기에서 유지족구단이 좀 사정상 경기장에 제때 도착을 하지 못하면서 2000 상대로 기권패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 8강 토너먼트 갈 수 있는 양 팀에게 굉장히 절실한 경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세경대학교가 요 2세트를 아마 잡고 앞선 경기죠. LG 디저스와 건양대처럼 그런 세트 플레이 점수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그 유지 족구단은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인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연습도 못하고 오늘도 어려운 발걸음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윤걸 선수의 파워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파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직장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상대적으로 유지 족구단은 더 많은 연습을 했거든요. 연배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렇다는 건 더 많은 연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세경대학교, 수비의 세경대학교, 힘찬 강원의 이 세경대 팀들은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두 팀의 이 노련미와 이 패기 차이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심강국, 이윤걸 선수야 뭐 말할 필요 없는 베테랑 선수들이고요. 또 이제 대학교 선수들은 이 패기가 넘치는 건 정말 당연한 모습인데 이성호 선수 그리고 최세민 선수가 조금씩 경기에 이제 템포에 적응을 하면서 점차 몸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세경대학교 선수들은 텐션이 올라왔어요. 근데 2세트 초반부터 아마 치고 나갈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자, 1세트 정말 박빙의 경기 속에서 유지 파트너스가 가져왔고요. 저 유지 족구단이 1세트 이긴 후에 이제 2세트 서브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호 네트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성호 선수가 처음부터 아주 아름다운 각을 빼기 위해서 잠시 네트를 맞췄지만 우리에게 이런 각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좋네요. 굉장히 큰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거의 뭐 한 160도? 그 정도 되겠죠. 180도라면 160도 정도 각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트 플레이라는 것은 네트를 무시하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맞을 때도 있고 맞고 튀어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네. 팀이 네트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요. 분명히 네트를 잘 활용하는 것도 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네트를 활용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성호 선수의 공격이 이번에 이제 뒤쪽에 좀 넘어오는 공을 처리하다 보니까 범실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공격, 힘찬 공격을 한 이성호 선수에게 멋진 모습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낮게 깔려오는 서브 받아냈습니다. 유대건의 세팅 그리고 이성호.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꺾어냅니다. 아 그렇죠. 이런 멋진 공격, 힘찬 공격 이게 젊음이죠. 젊음은 누리는 거죠. 이걸 이성호 선수가 잘 누르고 있다 이렇게 또 전해주고 싶네요. 자 이성호 선수의 공격이 가기까지는 D 수비와 세타가 원활한 반면 유지족구단의 세타는 약간 흔들림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조영재 선수가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 좀 그대로 넘어왔던 장면이 1세트에 조금 있었거든요. 과연 2세트 어떻게 또 조정을 거쳐서 경기를 풀어나갈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못 풀어나갈 거예요. 세경대가 앞서갈 겁니다. 자, 이은걸. 양 팀이 이렇게 한 번 또 수비 집중력 올라가면 모든 공격에 대한 대처가 됩니다. 조영재 다시 한번 이은걸 강하게 본인의 파워를 뽐내면서 이은걸이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조영재 세타의 흔들림은 1세트로 족합니다. 2세트에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또 2세트 실수 없이 세팅을 잘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보이네요. 파워 있는 공격. 계속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대팀이긴 하지만 또 이제 엄재우 의원이 워낙 파워 있는 공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응을 선수의 파워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이응걸 다시 한번 강하게 붙여놓습니다. 자, 쏜 좋은 세팅은 좋은 결과를 낳고 있어요. 아, 강한 공격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움과 겸비를 했을 때만큼 좋은 것은 없거든요. 자, 지금은 크게 아쉬워하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위치까지는 잘 잡았는데 공이 좀 낮게 깔리면서 받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질이 살짝 까다롭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잘 대처했습니다. 이성호 높은 타점에서 찍어 때렸는데 반응이 됐습니다. 이응걸의 반격. 김태경의 수비. 유대권. 지금 거의 뛰어차기 형식으로 만들어냈던 이성호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응걸의 연타가 들어가면서 유지족구단이 두 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응걸 선수가 중앙 공격 연타성으로 지금 좋은 점수를 내고 있는데요. 세경대학교도 만만치가 않은데 좀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응걸 선수 허리 아프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자기 허리를 돌보면서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에 반해서 김태경의 놀라운 반응성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이응걸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격을 하고 있네요. 이응걸 선수의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김태경 선수가 지금 발목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겹친 것 같아요. 다리 조금 뻗는 과정에서 약간 통증 호소했는데 다행히 또 금방 털고 잘 일어났습니다. 괜찮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비교적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역시나 격하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상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성호 기다리고 있던 박승원입니다. 조영재 연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조영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게 되죠. 분위기를 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전주가 비빔밥이 유명하니까 잘 비비네요. 전주 유지족구단이 전주거든요. 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전주는 비빔밥. 그렇지만 세경대에 또 힘찬 공격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따라갑니다. 이성호 조영재가 뛰어오르면서 받아냈습니다. 심가국이 붙여놓고 윤걸이 때리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성호 연타 시도. 혹시나 좀 특히 이성호 선수가 상대 세터 쪽 공격을 많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유지 족구단이 전체적인 분위기 또 수비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2세트에는 1세트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유지 족구단이고 여기서 지금 세경대학교 권시훈 감독이 타임아웃을 한번 끊어보고자 합니다. 예상치 않게 끌려가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권시훈 감독이 고민을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걱정은 김태경 선수의 발목이 괜찮은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선수는 제가 걱정하겠습니다. 지동국 위원은 이용구 선수의 허리를 걱정해 주시고요. 권시훈 감독은 아무래도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네. 그 위치를 잡기만 하면 아무래도 유지적구단은 금세 아마 따라잡힐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확실히 넉점차는 만만치 않은 초반이긴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점수차가 됐습니다. 엄지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경대학교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포지션 위치를 이윤거 선수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 위치란 거는 이윤거 선수의 타격감이 강에 때렸을 때는 어디까지 빠져있고 연타를 때렸을 때는 어느 위치에 내가 서야 된다. 이 거리만 잡아주고 있으면 수비는 거의 50%는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약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잡아주면 손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용걸 선수가 연타와 강공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그 거리감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데 세경대학교가 언제 빠르게 이렇게 적응을 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권시훈 감독이 정확하게 수비 출신답게 아주 잘 집어줄 거라고 보입니다. 유지족 구단도 제가 좋아하는 하지만 세경대학교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안 맞히고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동근 의원은 자꾸 이렇게 편법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심 잡아주세요.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가끔씩 이제 지동근 의원이 양다리를 한 번씩 살짝 걸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다리가 두 개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성호 이응거리 받아냈습니다. 오, 뒤쪽에서 오는 공 다이렉트 공격. 최세민의 좋은 수비. 이성호의 반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런 공격들이 들어갔을 때 그 후에 오는 효과들, 그것들은 이응걸 선수가 강력한 공격들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잡았다는 거는 역시 수비는 세경대다. 이걸 증명해 준 거고요. 이성호의 다리를 번쩍번쩍 들 때마다 공격에 성공하는 이 득점 아주 경쾌하고 젊음의 득점 아주 좋네요. 다시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나왔었는데 이 최세민 선수의 수비 정말 굉장했네요. 대단한 수비죠. 상대방이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인정을 하고 칭찬할 건 해줘야 됩니다. 네. 이응걸. 다시 한번 비빔밥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전주일까요? 광주였으면 비빔밥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네요. 그렇지만 또 수비에 세경대학교 이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이건, 네. 이거는 어쩌다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용구 선수가 또 저렇게 공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장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리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 얼굴에서 편안함, 여유가 묻어납니다. 이응걸 이성호가 받아냈습니다. 유대건 그리고 이성호. 지금 천장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운입니다. 그렇죠. 운이 필요하죠. 약간의 운은 필요합니다. 팀의 랠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유지족구단 운이 좋아요. 아주 운이 좋아 보입니다. 이성호 조영재가 받아놓고 세팅 이후에 이응걸, 이응걸의 연타 잘 쫓아왔습니다. 김태경 그리고 이성호의 연타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원도에는 권드레 비빔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성호가 바로 그걸 권드레 비빔밥을 보여줬네요. 멋집니다. 운영 바쁜 와중에 저렇게 순발력 있게 발바닥으로 비비면서 점수를 가져가는 이 패턴들 젊은 젊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빠른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엄지호 위원이 이제 비빔밥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발바닥 같은 걸 눌러주면서 하는 걸 속칭 이제 비빈다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권드레 비빔밥 많이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요. 이응걸 각깊게 꺾어내면서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이응걸 선수가 180만 안 됐으면 키가 180만 안 됐으면 저런 것들이 아웃이거든요. 저 키만 조금만 어떻게 줄이면 안 될까요? 185cm, 이 5cm대는 저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이 족구에서의 공격수가 갖고 있는 이 피지컬의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이점입니다. 네. 이에 비해 이성호 선수는 176이거든요. 그거를 10cm가량을 극복하면서 하는 이 공격력 멋지지 않습니까? 조영재가 먼 거리 쫓아와서 한번 쳐봤는데요. 실점이 됐습니다. 이성호의 좋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비빔밥도 좋아해야 되고 곤드레 비빔밥도 좋아야 되지만 찍어 먹고 비벼 먹고 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먹어야 또 맛있죠. 그렇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이 3점, 8대 5의 이 3점은 언제 어느 순간에 그냥 뒤집어질 수 있는 점수이거든요. 확실히 타이머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점수 차이가 조금은 좁혀지긴 했거든요. 여기서 유지적구단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지. 유대건이 잘 받아냈습니다.
이성호의 공격. 이웅걸. 자, 이웅걸이 숏바운드 처리가 정확하게 되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김태경 선수의 어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웅걸 선수가 그것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비의 저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웅걸 선수가 180이 안 됐으면 저런 공 안 들어갔을 거예요. 자기 배꼽 밑에서 때리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실과 함께 세경대학교가 한 점 쫓아가게 됩니다. 9대 6의 스코어. 김태경의 서브. 김태경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앞서 잠깐 해주셨는데 앞선 세트에서 좀 발을 뻗는 과정에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은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김태경 선수가 우리가 합의되지 않는 플레이를 했거든요. 서브 번실 시점 차이에서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돼요. 네. 또 엄재현 의원이 앞선 경기에서 또 서브 번실 한 번에 분위기 확 넘어갔던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 그 부분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점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했지만 그래도 이 상태의 서브 번실은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거를 이성호가 다리를 번쩍도 들었죠. 네. 찍어내는 공격. 그래서 우중간을 가로지르는 대각선 공격. 아주 멋졌습니다. 자, 10대 7 석점차. 여기서 빨리 세경대학교는 연속 득점이 나와서 좀 상대 흐름을 끊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유지족구단은 여기서 한 포인트만 딱 벌린다면 좀 안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지족구단이 1세트보다는 2세트가 좀 더 여유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도 이웅걸의 여유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185만 아니었다면 180만 아니었다면 저게 다 네트에 걸리는 골인데 정말 세경대학교의 피지컬을 조금 더 감안해서 수비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반면에 이제 반대로 얘기 드리면 유지족구단의 이웅걸 선수가 그만큼 본인의 이 피지컬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웅걸 선수가 뭐 키도 크지만 이성호 선수도 176이면 작은 키는 아니에요. 뭐 노련미도 겸비하고 있지만 파워도 좋고 높은 데서 찍어차는 저런 각이 긴 공격으로 갈 거로 알았지만 연타까지 연결되는 모습이 좋기는 합니다. 지금처럼 세경대는 세팅 플레이 해줘야 돼요. 네트 앞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이성호 선수가 강하게 때릴지 놀지를 그런 멋진 플레이 자기들의 해왔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대건 세터의 세팅이 이성호 선수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각 깊게 꺾어내면서 왼쪽으로 완벽하게 끌어냈습니다. 오버처럼 보이는데요 방금. 이거는 살짝 오버 비슷하게 보였어요. 엄지호 위원은 약간 네트 오버가 아니냐 이런 어필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였다. 뭐 우리가 중앙에서 네. 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기는 유지 족구단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살짝 오버이기를 바랬던 제 마음이 살짝 나왔네요. 네, 약간 희망사항이 섞여 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대거 띄워놓고 이성호. 박승원 선수의 수비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이 몸을 날렸고 김태경의 세팅. 이성호. 조용재가 뛰어줍니다. 이웅걸. 이성호. 심강국이 쫓아왔습니다. 살려냈고. 오, 지금 소위 저희가 뒷발로이라고 부르는데 뒷발로 살려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 어떻게든 상대 코트를 넘겨서 공이 안 넘어오면 이기는 아하. 겁니다. 여기서 이웅걸의 범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 어필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토킥 같은 킥을 했는데 별로 칭찬해주고 싶지 않네요. 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며시 얘기하고 싶네요. 다음부터는 엄재호 의원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수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트 위에서 있는 엄재호 의원을 그렇죠.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운빨로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운빨. 아마도 제가 코트에 나가는 이상 아주 상대편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선수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코트에 안 떨어지고. 12대 9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앞서 약간의 유지적구단의 어필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점수차가 가장 까다로운 점수차이거든요. 여기서 두 점만 쫓아가면 플레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일단 이성호가 안전하게 넘겨 보냈습니다.
유지의 공격 기회. 이윤걸. 이성호의 수비. 유대근의 세팅. 그리고 다시 넘겨 보냅니다. 이윤걸이 연타 떨어지면서 스코어가 13대 9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성호 선수 자리에 엄재 의원이 갔으면 기대됩니다. 여유가 묻어나는 유지 족구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네트 경기는 피지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윤걸 선수는 자기 배꼽 밑에서 때려도 돼요. 근데 이성호는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야 때리지 않습니까? 이런 악적 건설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세경대가 굉장히 준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 조영재 맞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경대의 공격은 계속 힘차게 하고 있는 이 멋진 플레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지동근 위원의 칭찬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엄재호 위원이 거절한 걸로 알겠습니다. 지동근 위원은 그냥 유지족구단 칭찬하십시오. 유지족구단 칭찬합니다. 왜 우리 자꾸 저기 오지 마십시오. 우리 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를 좋게 내길 바라겠습니다. 다이렉트 공격이 그대로 통했습니다. 유지족구단이 14대 10을 만들면서 매치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자 발을 자주 높이 들었어야 되는데 발을 자주 높이 못 들은 것이 이 결과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세경대학교의 선수들은 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족구 구력이 짧아요. 그러나 유지족구단 족구 구력이 아주 배 이상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경대가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박수를 보내줄 만합니다. 세경대학교에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윤걸 가볍게 넘겨보냅니다. 다이렉트 공격. 수비 성공시키면서 이성호의 공격으로 네트 타고 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추격하고 있는 세경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4대 11. 종종 이런 점수 차이에서도 경기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경대의 멋진 힘찬 공격, 탄탄한 수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강국의 리시브 조영재. 이윤걸 길게 뽑아내면서 이번 경기 마지막 포인트를 완성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걸 선수는 힘을 낼 때 힘을 냈고 연타를 해야 될 때 연타를 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전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죠. 3조의 경기인데요. 유지족구단이 세경대학교 상대로 1세트 16대 14, 2세트 15대 11,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 2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지족구단의 이윤걸 선수는 기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탠딩 자세에서 길게 뺄 수도 있고 가볍게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점이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는 타점에서 가볍게 톡 놓는다면은 앞라인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영민한 공격을 통해서 이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요. 이에 비해 세경대학교는 아직 이 선수들이 이제 20살, 22살 이렇거든요. 그러면 많은 공격수들을 접해야지만이 그런 공격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된 2023-2024 서천군 축구 챔피언스 리그 최전부 조별 예선 경기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토너먼트 경기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그 사이에 1월 달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반부 조별 예선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새로운 포맷으로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지동근 의원과 엄지호 의원 함께 있으면서 저희가 좀 편파 해설이라는 또 새로운 한번 포맷을 가져와서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두 위원에게 각각 먼저 좀 오늘 소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경기 승리를 장식하신 지동근 의원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경대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약간의 노린미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지족구단이 정말 좋은 경기를 했는데요. 세타와 공격수 간의 플레이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설령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새롭게 좀 포맷을 잡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승리를 했지만 뭐 우리 그 유지 족구단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주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엄지호 위원 서경대학교 잘 갔는데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경기 유지 족구단뿐만 아니라 앞선 경기 LG 디오스와 근양대도 그렇고,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들과 또 족구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전부 경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반부 경기를 좀 중계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1월입니다. 1월에 이제 4주 동안 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일반부 경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부 경기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중계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윤현욱이었고요. 도움 말씀에는 엄재호 위원 그리고 지동근 위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